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5매치 함께하겠습니다. 삼성썬더스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야, 앞선 경기에서는 U12경기를 또 저희가 함께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뜨거운 공격력을 보여줬던 SK의 승리를 한번 맛볼 수 있었는데, 아, 역시나 U15매치도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U15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농구의 룰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샷클락도 24초로 조정이 되고요. 8세컨드 바일레이션 뭐 이런 게 다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점점 더 성인농구에 가까워지는 이런 플레이들을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강민성 선수죠. 강민성 선수와 삼성의 박범영 선수는 연구지명이 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미래가 굉장히 밝은 선수들이고요. 자, 모비스에서도 박준식 선수, 그리고 손영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기량이 좋거든요. 네. 네,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U12 경기를 중계하다가 U15로 오니까 선수들이 우뚝 섰어요. 그렇죠. 네. 많이 컸죠. 그 사이에 뭔가 갑자기 잘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팁오프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썬더스가 먼저 볼을 잡았고요. 탑에서 왼쪽 연결.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죠. 네. 자, 지금도 강민성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는데, 자, 아직 여드름도 네, 채 가시지 않은 선수들이죠. 사춘기 시절에 또 많이 나더라고요. 아, 지금 직접 갑니다. 아, 막아냈어요. 아, 그 전에 반칙. 그렇죠. 확실히 삼성이 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도 간결한 플레이. 그런 슈팅 짧았습니다. 높게 튀었어요. 네. 네. 빠르게 갑니다. 자, 자, 김민섭 선수죠. 네. 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통해 선취점 김민섭이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식 선수와 김민섭 선수죠.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팀의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잘 봤어요. 오, 블락샷! 걸렸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 자, 멋진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네. 확실히 U15단계에 오니까 뜨거운 플레이들이 더욱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 지금은 완벽한 타이밍에 막아줬습니다. 자, 강민재 선수도 지금 굉장히 신장이 많이 컸어요. 네. 자, 지금은 스크린 잘 받고 왼쪽 열어줬습니다. 자, 이제 U15경기부터는 3점슛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현우의 슈팅은 빗나갔고요. 현대모비스가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삼성의 공격을 지금까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준식 반대쪽 잘 열어줬습니다. 손영준. 자, 손영준 선수도 정말 신장이 많이 자랐습니다. 네. 김민섭 그대로 쏩니다. 야,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득점 기회를 또 한 번 만들어내는 김민섭. 자, 자유투 3개를 얻어냈거든요. 네. 지금도 침착하게 쏘는 과정에서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달아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도 역시 여드름이 많네요. 그렇죠. 네. 한참 이제 호르몬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중학교 시절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크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네. 크게 선수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게 농구 같은 경우에는 실내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자외선을 조금 더 피하다 보면은 피부 금방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성인 농구 선수들 그리고 배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봐도 정말 피부도 좋고 네.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저 비주얼이 그 농구 배구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 까무잡잡하고 막 그랬나요? 네, 아니 뭐 야구 선수들도 잘생긴 선수들이 있겠지만 아, 그렇죠. 자, 정말 멋있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의 자유투 3개 중 2개 성공시키면서 모비스가 4대0으로 앞선 채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우! 자, 지금은 반칙을 얻어냈던 권우택. 자, 권우택 선수도 굉장히 투지 있는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박범영 선수가 공을 스틸을 했잖아요. 네. 자, 달려주는 아직 빅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팀에서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게 박범영 선수가 좀 빅맨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빅맨의 어떤 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우택의 자유투 1구는 빗나갔고요.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자유투가 조금 권우택 선수가 탄도가 조금 낮았어요. 네. 네, 두 개를 놓쳤는데 저도 이제 뭐 기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 지도자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뭐 확률이지만 본인이 조금 낮은 탄도로 쏴서 좋은 컨디션을 느끼고 성공률이 높다면 뭐 굳이 그거를 높게 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드거든요. 확실히 자신만의 그 자유투 모양을 빨리 정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움직이면 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김민섭 선수가 굉장히 기량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오늘 혼자서 득점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권우택. 오! 아, 역시 성공. 박준식. 박준식이 손이 빨라요. 네. 박준식 왼쪽 열어줬습니다. 지금은 라인 크로스. 밟았네요. 자 이런 부분도 자 코너 쪽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라인 크로스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 NBA 쪽이나 KBL 선수들은 코너 쪽으로 가면 이렇게 까치발로 움직이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까치발로 공을 받아서 던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리적인 측정 이런 것들도 선수들이 잘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강민성 자, 혼자 갑니다. 좋아요.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현대모비스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U15 부분에서는 삼성이 지금까지 막 우승도 많이 하고 네. 굉장히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모비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서전트를 통해서 김준석이 멋진 득점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0까지 벌어지네요. 자 삼성이 아직까지 득점을 못 올리고 있죠. 네. 그만큼 모비스가 잘 준비를 해서 나왔고 지금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 코누텍 안쪽 투입 박범영 자 반칙으로 했습니다. 자 파울을 얻어냈지만 곧바로 박범영이 공을 잡았을 때 두 명이 도움 수비를 가거든요. 네. 자 이럴 때는 박범영 선수 역시 직접 슛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투를 얻어냈지만 두 명이 세 명 선수가 박범영 선수한테 붙다는 것은 그만큼 열려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것을 잘 보고 빼주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삼성의 첫 득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박범영 선수가 사실 자유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자 첫 번째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저 이번에 두 번째 놓쳤어요. 네. 네. 자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사실 방향은 다 맞았는데 안전한 패스. 아 지금은 완벽하게 선수가, 네. 네. 패스가 들어갔는데 박준식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밸런스가 흐트러졌죠. 지금은 탑에서 권우택. 자 지금은 움직이면서 패스를 노려봤는데 오비스가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아 잘 열렸어요. 박준식. 자 지금 파울이죠. 네. 반칙을 얻어내면서 모비스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박준식 선수가 조금 전에 놓쳤던 그 아쉬움을 이제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만회를 했는데요. 그 전부터 김민섭 선수의 패스 그리고 노루 패스였거든요. 네. 다른 곳을 보면서 그렇죠. 완벽하게 패스를 뿌려줬는데 자, 뭐 모든 스포츠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을 잡아야지 정확하게 슈팅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캐치가 조금 아쉬웠던 박준식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만회라도 하듯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예요. 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스코어 8대0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KBL 유소년 2년 이제 3년째로 접어드는데 선수들이 이제 점점 U11, 12 그리고 15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요. 선수들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바로 유소년 농구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 경기인데 삼성이 아직도 득점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경기가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모비스가 압도를 하면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삼성이 매 대회에서 독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모비스가 전반전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2구 성공. 조금은 삼성이
어떤 패턴 플레이나 이런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조금은 박범현 선수와 강민성 선수의 좀 의존된 공격을 펼쳤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지금도 터프샷 실패. 그렇죠. 이렇게 터프샷이 나온다는 것은 모비스가 수비를 잘 준비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김민섭 드리블 현란합니다. 공격권 지켜내면서 모비스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박준식 온몸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자, 지금도 스텝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균형을 잃었고요. 지금은 턴오버. 자, 빠르게 넘어가 줘야죠. 그러나 턴오버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또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비스. 그렇죠. 자, 지금은 이현우 선수가 패스를 해준 것이 강민성이 들어가는 타이밍과 좀 맞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앞쪽으로 패스를 해줬다면 좋은 속공 찬스가 이어졌을 텐데 패스가 뒤쪽으로 향하면서 지금은 턴오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기도 참 보기 힘든데 지금 삼성이 4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노르 패스죠? 손영준 빙글빙글 돌아서 들어갑니다만 득점은 실패. 자, 삼성도 모처럼 공격 기회 잡았는데 안쪽 투입 열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런 점이에요. 네. 모비스는 지금 강민성 선수와 박범현 선수에 대한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은 수비수들이 도움 수비로 와버린다는 거죠. 지금처럼 패스를 잘 빼줬을 때 다른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 그런 것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펼쳐야겠죠. 추가 자유투는 실패하면서 스코어 9-2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지금은 잘 뺏어냈는데 지켜줬어요. 자, 지금도 헤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모비스 볼이 선언되면서 계속해서 비록 방금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 리드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점 슛이 인장이 되는 15세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차는 금방 좁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김민섭. 자, 지금은 정말 김민섭 선수의 기술적인 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달려가다가 멈추면서 슛을 나갔거든요. 네. 자, 그런 경우에서 보통 저 나이 또래 선수들은 이 점프가 앞으로 밀리기 마련인데 그 제자리에서 올라가면서 정확한 슈팅 포인트를 찾아냈거든요. 네. 관성을 무시하는 멋진 점프슛을 한 차례 보여줬던 김민섭. 드라이빙 이후에 정말 높게 뜨면서 확실한 슈팅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베스트 하이라이트 필름이 아닌가. 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 이런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네. 이것은 성인들도 잘 성공시키기 힘든 그런 플레이인데 김민섭 선수가 굉장히 고급 스킬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박범영 선수는 자유투 3개를 놓쳤습니다. 네 번째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4개에서 4개 다 실패. 자, 빠르게 가죠. 네. 스피드가 있는 박준식이에요. 박준식 밀고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자, 지금도 박준식 선수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검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오늘의 자신이 잘 풀리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멀리서 쏘는데요. 자, 지금은 버리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전반전이 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승부가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모비스가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어요. 네. 멀리서 쏩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과감한 플레이 좋습니다. 네. 강민성 직접 갑니다. 유도 스텝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도 수비 성공. 자, 이런 부분이에요. 강민성 선수가 지금 유로 스텝을 하면서 잘 박자를 쪼개고 들어갔지만 수비가 3명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강민성 선수가 뭐 시도하는 부분은 좋았지만 삼성이 지금 팀플레이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 보여요. 네. 사실 평소에는 저게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모비스가 준비를 잘해왔어요. 그렇죠. 열렸죠. 지금도 열렸어요. 그러나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삼성의 볼로 넘어갔습니다. 자, 손영준 선수 머리를 감싸지었는데 뭐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과감하게 이렇게 던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번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뭐 스테판 커리, 뭐 데미안 릴라드 이렇게 3점 슛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성공률이 뭐 40%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만큼 자신감 있게 플레이 펼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이 삼성의 공격 지금도 실패. 자, 손영준이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네. 지금 박범영 선수는 조금 심리적으로 좀 쫓기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평소 잘 놓치지 않던 자유투도 모두 놓쳤고요. 자, 일단은 전반전이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쪽 투입 잘 봤습니다. 열렸어요. 아, 그러나 슈팅은 실패. 풋백 득점. 15대2. 김민섭 선수가 뭐 전반전을 지배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섭이 전반전에 내가 여기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민섭 정말 선수 정말 잘하네요. 네, 잘한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이현호의 턴오버. 다시 한번 김민섭이죠. 또 민섭 갑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자, 지금도 수비가 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박자를 조금 쪼갰거든요. 네. 자, 수비에게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 자, 박준식 선수도 아까 그 부분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잖아요. 네. 자, 공중에서 부딪히는 것을 수비가 오는 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굉장히 고급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본기가 정말 잘 다져 있다는 느낌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범영이죠. 박범영. 아, 이번에 도움 수비. 아, 지금 잘 빼줬는데. 그렇죠. 아, 그러나 과연 볼의 주인은 누가 될지. 박범영 일단 쐈습니다. 아, 오늘 골문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삼성 썬더스예요. 자, 지금은 박범영 선수가 네. 세 명이 둘러싸이기 이전에 조금 반 타이밍 빠르게 패스를 빼줘야 돼요. 네. 이미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패스를 강민성 선수에게 연결했지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캐치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도 이제 6초가량 남아있고요.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비스가 전반전에 삼성을 2점으로 틀어막았어요. 네. 엄청난 질식 수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범영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나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박범영 앞서서는 자유투 네 개 모두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자, 따라가기 위해서 침착하게 숨을 크게 내쉬고 있는 박범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에서 이렇게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멘탈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아, 지금은 행운이 약간 따라주면서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호흡하고 그렇죠. 본인만의 루틴을 지켜서 침착하게 던진다면 네, 이렇게 다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네,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서울삼성썬더스의 U15경기 현대모비스가 11점차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은 뭐 모든 선수들이 잘했지만 정말 김민섭 선수가 조금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삼성은 강민성 선수와 박범현 선수를 이렇게 밀착 수비를 하면서 수비를 이끌어냈는데 이 후반전에는 이 밀착 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카드를 들고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티보프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티보프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빠르게 갑니다. 자, 김민섭 선수죠. 네. 기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통해 선취점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잘 봤어요. 오! 샷! 걸렸어요. 네. 굉장히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모비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서전트를 통해서 김준석이 멋진 득점을 실패. 자, 삼성도 모처럼 공격 기회 잡았는데 안쪽 투입 열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오고 인장이 되는 15세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 차는 금방 좁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김민섭. 자, 또 네 개 다 실패. 빠르게 가죠. 네. 스피드가 있는 박준식이에요. 박준식 밀고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자, 지금도 뭐 40%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 있게 플레이 펼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이 삼성의 공격 지금도 실패. 자, 손영준이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자, 안쪽 투입 잘 봤습니다. 열렸어요. 아, 그러나 슈팅은 실패. 풋백 득점. 15대2. 김민섭 모비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U15 경기 현대 모비스가
자, 암더피트의 삼성찬 선수와 현대 모비스의 승관자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스코어는 15대 자, 계속해서 양 팀의 후반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모비스가 질식 수비를 바탕으로 큰 리드를 잡으면서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강민성과 박범영 선수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게 서면서 이 선수들을 틀어 막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큰 점수차로 앞섰는데 이제 삼성이 하프타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조금 오늘 첫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범영 페인트 동작 이후에 최영재 아 지금도 수비 성공 좋았어요. 김준석 잘 뺏어줍니다. 자, 첫 번째 공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다른 점이 없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지금도 슛 페인트 동작을 이후에 또 안쪽 돌파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선수들이 일단 공을 흘려서 턴오버를 만들어냈지만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강민성이 오늘 첫 번째 득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석점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를 이렇게 춤추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강민성 선수가 만약에 탄력을 받게 되면 정말 엄청난 기량, 확실한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공격 리바운드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넉점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러나 공격권 계속 유지합니다. 던져야죠. 박범영 밀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됐습니다. 강민재 선수가 길목을 잘 막고 있었는데 조금 다리가 조금 끌리는 부분이 있으면서 수비자 반칙이 선언됐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박범영 첫 번째 자유투 또 안 들어가네요. 자, 지금 조금 급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천천히 본인의 호흡을 가져가면서 루틴을 정확하게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워낙 기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자, 후반전에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삼성 썬더스 15대 7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자, 패턴을 지시했어요. 이정혁 자,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블락샷! 자, 지금 김준석의 돌파를 박범영이 보란듯이 그대로 닦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블락샷을. 네, 블락샷 이전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최영재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범영 선수가 일단 블락샷을 해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 텐션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또 저렇게 한번 탁 하고 나면은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2구 모두 실패. 자, 리바운드는 강민성이 따냈고요. 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안쪽 투이 비어 있습니다. 페이크 위에 정확하게 성공. 앤드원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따라갈 기회가 삼성에게 오는데요. 자, 강민성 선수가 네. 정말 노련한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네. 자, 슈페이트에서 이게 낚였죠. 네. 강민성 선수가 낚였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올라가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후반전 2를 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리바운드 따냈고 안쪽 투입. 이렇게 되면 넉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15대 11. 자, 삼성 썬더스 우리가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박병준도 그 기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따라잡았죠. 네. 득점 성공. 자, 빠르게 또 도망가주네요. 박준식. 자, 여기 더블 클러치에 가까운 골밑 슛이었고요. 네. 자, 양 팀의 경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박범영. 자, 박범영 선수가 원래도 석점을 잘 던지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아까도 3점 찬스가 있었는데 안 던졌거든요. 네. 지금 이그의 슈팅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단 3점 차 굉장히 많이 좁혀졌어요. 자, 볼 뺐어요. 자, 우당탕탕 속에서 삼성이 따냈고 또 따라갈 기회. 그러나 지금은 턴오버. 지금 공격이 정말 아쉽네요. 네. 자, 기분 좋게 3점 슛을 통해서 석점 차로 좁혔는데 모비스의 턴오버 이후에 공격을 성공시켰다면 이제 거의 뭐 동점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후반전에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김준석이 살짝 빼줬고 손영준 오라는 사인을 한번 내주고 아 밀고 들어갑니다. 오! 오! 멋진 득점. 자 저렇게 손영준 선수가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박범영 밀고 들어가다가 깔끔하게 성공. 자 박범영 선수가 지금 컨디션을 회복을 했어요. 네. 확실히 석점 조준 이후에 뭔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스피드 좋아요. 지금도 스피드 박준식. 자 앞서서 제가 박준식 선수의 플레이를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김민섭 선수와 박준식 선수에게 지금 득점력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선수들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아 지금 강민사 혼자 하다가 마무리는 박범영이 또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민재 선수 그리고 이제 손영준 선수죠. 네. 이 선수들이 같이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식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삼성 따라갈 기회 강민성 유로 스텝이죠. 투스텝 판치 걷어냈습니다. 자 투 두 개를 얻어내고요. 자 확실히 이제 스피드 그리고 높이를 앞세워서 과감하게 골밑 돌파를 하면서 반칙을 얻어내고 있거든요. 네. 자 야투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돌파를 해서 반칙을 끌어내는 그런 작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또 한 개 이상을 성공하면은 정말 한 골 싸움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아까는 조금 어두웠던 표정이 조금 풀린 강민성이에요. 자 이또 일구 성공. 강민성 선수는 항상 예전에는 무릎 쪽에 무릎과 발목 쪽에 조금 부상을 안고 뛰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성 선수가 무릎 보호대를 항상 테이핑이나 무릎 보호대를 하고 왔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는 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잘 빼줬고요. 안쪽 드라이빙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 지금도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삼성도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박병준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면서 만약에 다 성공시킨다면 동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유도 정말 중요한데요. 박병준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1구는 불발. 자, 이 농구를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수들마다 선수들만 루틴이 있고요.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농구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막 체력 훈련처럼 많이 달린 상태에서 몸이 힘든 상태에서 자유투 연습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도 이 경기에 대비해서 연습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강민재가 빼줬고 조금 몰려 있는데 어렵게 쐈습니다. 지금은 사실 쫓겨서 쐈기 때문에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고요. 자, 강민성이죠. 밀고 들어갑니다. 박범영 왼손 올려놓습니다. 동점. 자 이것을 따라잡는 삼성 역시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가 동점이 되네요. 21-21. 자 강민성 선수가 멀리서 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강민성이 볼을 지켜주면서 공격권까지 가져와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심이 살짝 번복을 또 해줬고요. 오비스의 볼. 자 지금 박범영 선수의 트랜지션 득점이었거든요. 네, 왼손으로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자 본인이 공을 잡고서 그리고 드리블을 통해서 골밑까지 와서 직접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의 슛은 길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 역전 기회까지 맞이합니다. 최영재. 강민성 춤을 춥니다. 강민성 빙글빙글 돌아서 마지막 순간에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를 통해서 공격권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삼성 썬더스. 이겨냈어요. 박범영 밀고 갑니다. 득점 실패. 지금은 재미있는 장면이 한 자리 나왔네요. 그렇죠. 공이 네. 거의 림 위에 섰습니다. 네. 득점이 될 줄 알고 득점을 외치고 있다가 제가 또 실패로 번복을 할 정도로 정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 장면이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반칙을 얻어냈기 때문에 또 자유투를 쏘겠고요. 자, 작전 타임 동안 또 양 팀이 어떤 얘기를 좀 나눠야 될까요? 자, 일단은 삼성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전반전에는 굉장히 많이 잘 풀리지 않았던 공격력 그리고 강민성 선수와 박범영 선수가 거의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흘러갔었는데 지금 후반전에 이 두 선수가 좀 터지고 있거든요. 네. 자, 모비스도 일단은 전반전에 선수를 봉쇄했던 그런 도움 수비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삼성이 다른 작전을 가지고 후반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강민성과 박범영에게 공격을 자신 있게 주문을 한 것이고 그게 지금 동점까지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자, 모비스는 역시 강민성 선수와 박범영 선수를 어떻게 막을지 이거를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반전에 이 박범영과 강민성에 대한 수비가 모비스가 정말 잘 이루어지면서 전반전은 사실 모비스 월드였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후반전에 삼성은 괜찮다.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은 잘 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같은 이런 부분이 뭐 지금 경기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건데 네. 모비스 선수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미 삼성 선수들은 나와서 경기를 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페이스가 올라왔다는 거겠고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박범영 선수가 지금 고개를 갸우뚱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본인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은 오늘 왜 자유투가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 지금은 턴오버 나올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 돌파합니다. 김준석. 야, 지금 나왔어요. 삼성 수비 성공. 이번에도 강민성 들어갑니다. 득점 직전에 네.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달려줬고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수비수를 따라가는 그 한 발 그 찰나의 순간을 공격수는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유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강민성 선수가 아까 이제 슛감이 안 좋았다고 이게 느껴졌는데 자유투를 꼬박꼬박 넣어주면서 지금 감을 찾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석점의 리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어느새 점수차를 오히려 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 따라가기 위한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강민성 선수 억울해하고 있죠. 네,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여줬고요. 네. 자, 오늘 강민재 선수가 조금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민재 선수가 조금 득점의 가세를 골밑에서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강민재가 볼을 잡았고요. 아, 자, 이렇게 떴습니다. 좋은 수비 잘 빼줬고 탑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삼성. 자, 강민성. 빠르게 가네요. 강민성 자신 있습니다. 강민성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 또 얻어냈습니다. 자, 삼성이 후반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네. 강민성 선수가 트랜지션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잖아요. 하지만 왼손 레이업이 실패를 했을 때 같이 달려줬어야 됩니다. 뒤쪽에서 그렇죠. 물론 강민성 선수가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뒤에서 조금 속도를 늦출 수도 있지만 그걸 놓쳤잖아요. 그럼 뒤쪽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리바운드에 참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편하게 하게 놔두거든요. 그렇죠. 자, 물론 선수들이 힘든 시간인 건 알지만 승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다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박범영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뭐 높이의 우위를 점한 박범영 선수가 그냥 우겨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꾸겨 넣었죠. 네. 네. 자, 모비스는 약간 분위기를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농구에서 신장이 중요한 부분인 차지합니다. 네. 지금 삼성의 반칙. 자, 이제 농구계 쪽에 있는 선수들이나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 있거든요. 이제 앨런 아이버슨이 거죠? 얘기했던 건데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네, 이게 여실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갈리거든요. 네, 강민재 선수가 네. 보여줬어요 방금. 그렇죠. 키로 찍어 누른 득점 26-23.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농구를 뭐 심장으로 하나 신장으로 하나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작은 선수들도 워낙 잘 해주기 때문에 네 저는 딱히 정의를 내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빠져나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 큰 선수들의 플레이보다는 좀 작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 뭐 가드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본인의 취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자, 지금 강민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전반전 후반 12분씩 뛰잖아요. 네. 12분씩 뛰는 것이 굉장히 쉬운 아니거든요. 그렇죠. NBA 네. 같은 그런 12분 러닝 타임이 사실 부담죠. 그렇죠. 네. 어린 선수들에게는 12분 동안 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재 슈팅 불발. 자, 삼성에게도 단날 기회가 왔습니다. 강민성, 박범영, 최영재가 오른쪽 권우택에게. 열렸어요. 자,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모비스. 아, 잘 따돌렸어요. 아, 지금은 예측을 했어요. 네, 패스의 길이 읽혔습니다. 박범영 직접 갑니다. 박범영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 또 안 들어갔습니다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탁구를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강민성이 슛을 쏴서 들어가지 않으면 박범영이 공격 리바운드를 하고요. 네. 반대로 박범영이 넣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강민성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모비스는 그러니까 높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장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지만 박스아웃을 잘 해주면서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좀 견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게 조금 박스아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27-23. 아, 또 턴오버. 잘 열어줬습니다. 박범영 멀리서 쏩니다. 자, 두 점이죠. 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모비스. 자, 빨리 빼줘야 돼요. 네. 박준식이 우선은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운반. 코너 쪽에서 김민섭. 갈 듯 말 듯 김민섭. 그대로 쏩니다. 자, 길었고요. 조금 무리한 공격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민섭의 반칙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공격 시간을 늦추는 반칙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반칙은 곧바로 이제 자유투로 연결이 때문에 네. 조금 아껴 써야 되는 반칙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유소년 리그 같은 경우는 반칙을 끊었을 때 그 즉시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러닝타임 룰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날리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작전 타임 요청이 됐고 자, 모비스 입장에서 김민섭 선수의 파울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4점 차이거든요. 네. 4점 차이면은 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유투를 만약에 박범영 선수가 두 개 다 모두 성공시킨다면 그냥 두 점을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파울도 이제 조금 지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가 전반전에는 거의 지배를 했었는데 자, 후반전 작전 타임 이후에 정비가 되려나 한번 지켜봤습니다만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전 타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비스가 됐고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이 오늘 지금 후반 2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후반전인데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했던 어떤 그런 팀의 패턴 플레이 그리고 박스아웃 그리고 이런 달려주는 스피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범영 선수가 자유투 정말 여러 차례 쏘고 있는데 이번에도 큰 호흡을 한번 쉬었습니다. 1구 길었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범현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엔 성공. 28-23 5점 차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투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비스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준식 더블 클러치 실패. 자, 지금도 박범영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블 클러치를 시도를 했고요. 네, 반칙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비스 이번 자유투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과연 박준식의 왼손이 말을 들을지. 제 1구. 자, 1구는 짧았어요. 네, 짧았습니다. 자, 자유투의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투 포지션에서 원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투 포지션이 유지가 됩니다. 아, 두 번째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이번 공격 만약에 성공시킨다면 정말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요. 베이스볼 패스가 나왔고요.
오! 터슬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네,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권우택 선수가 끝까지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또 권우택 선수가 오른손에 아대까지 하면서 투지를 불태워주고 있거든요. 어우, 한 차례 굴렀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민소매를 입고 경기에 임하잖아요. 네. 이 코트에 밀려서 넘어지게 되면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은 삼성의 볼이 선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공격권 삼성.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모비스 벤치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런 경우는 심판들이 정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고 있는 팀에서는 당연히 조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레프리 타임 끊어졌고요. 박범영. 자, 안쪽 선택. 지금은 반칙. 자, 슛 동작 이전. 네, 슛 동작 인정이 됐네요. 자, 지금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칙을 범하게 되면 곧바로 자유투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팀파울 상황 속에서 또 박범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강민재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한 차례 나왔는데 자, 모비스가 전반전에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삼성이 리드를 점점 벌려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세한 움직임, 미세한 작전이 있었겠지만 일단 박범영과 강민성을 전반전에 잘 제어를 했었고요. 네. 후반전에는 이 두 선수를 잘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던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도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김준석 코너로 안쪽 투입하는 과정 턴오버. 자, 강민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들어가면서 조금 패스하는 과정이었는데 자, 비어있는 동료 잘 봤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강민성 올려놓고 앤원. 자, 여기에서 이제 강민성 선수가 쐐기를 박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쐐기 골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네. 이대로 만약에 경기가 끝난다면 강민성 선수를 좀 인터뷰 시간에 만나볼 텐데 네. 저 이제 나가 있는 안영진 아나운서가 강민성 선수와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강민성 선수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 마치 전반전에는 우리가 아니었다는 듯 후반전 마음껏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비스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삼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조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침이 오면서 전반전 같은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지만은 그만큼 선수들이 우리도 삼성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또 붙었을 때 모비스 선수들이 우리가 다음에는 삼성을 꼭 잡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5매치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는 삼성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이 전반전에는 뭐 처참한 경기력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에 박범영과 강민성 선수가 살아나면서 큰 점수 차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삼성은 이 강민성과 박범영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해주면서 승리까지 거뒀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강민성 선수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경기를 잘했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강민성 선수와 박범영 선수를 조금 제어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팀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을 잘 파악을 해서 다음 경기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가 오늘 굉장히 오늘 경기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그 장면 점프슛한 네, 거죠. 네, 그렇죠. 스탑 점퍼를 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고 김민섭 선수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량을 발전시켜서 네.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선수들 오늘 패배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를 안형진 아나운서가 만나러 가봤습니다. 조금 힘겨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삼성 썬더스의 강민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너무 힘든 승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첫 쿼터 때 저희가 너무 집중 안 하는 바람에 모비스가 준비한 플레이에 좀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쿼터 시작 전에 감독님이 하신 말이 좀 인상 깊어서 저희가 다 같이 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사실 이 박범영과 강민성이 있는 삼성 썬더스의 모습은 확실히 아니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멘탈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경기 내내 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제가 손이 다쳐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자유투나 뭐 골밑슛을 많이 놓쳤는데 범영이도 손이 다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중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점을 한 거는 모두 저희 팀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플레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범영 선수와 강민성 선수 두 선수 모두 손에 대한 부상. 지금 뭐 경기를 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아직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랑 범영이나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었지만 또 감독님이 포기하지 말라 하셔서 편하게 농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오늘 전반전을 조금 아쉽게 보내면서 감독님에게도 좀 많은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학교 마지막 대회 꼭 우승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3년, 4년간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경기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 썬더스의 강민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면서 정말 멋진 인터뷰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팀의 주축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항상 투지 있는 플레이를 펼쳐주는 강민성 선수거든요. 네. 자, 저희가 몰랐던 또 부상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부상은 선수들 언제나 자나깨나 조심을 해야겠고요. 네. 또 삼성은 또 다음 경기 또 기대가 될 만큼 오늘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희는 점심시간이 있죠? 네, 네.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은 좀 안 됐죠? 네, 점심시간 이후에 또 U10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 경기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심 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집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삼성 썬더스. 아, 이겨냈어요. 박범영 밀고 갑니다. 득점! 아! 실패! 자, 지금은 재미있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네요. 그렇죠. 공이 네. 거의 림 위에 섰습니다. 네. 득점이 될 줄 알고 득점을 외치고 있다가 제가 네. 또 실패로 번복을 할 정도로 정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아, 이 장면이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보기 드문 장면에 나왔던 네. 위해서는 조금 더 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다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박범영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뭐 높이의 우위를 점한 박범영 선수가 얘기했던 건데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네, 이게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갈리거든요. 네, 강민재 선수가 네. 보여줬어요 방금. 그렇죠. 키로 찍어누르는 세기를 느낌. 읽혔습니다. 박범영 직접 갑니다. 박범영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 또 안 들어갔습니다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탁구를 보는 듯 때문에 모비스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준식 더블 클러치 실패. 자, 지금도 박범영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5 매치 삼성과 모비스의 경기는 삼성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